세상에서 가장 빠른 막아시반 클로징벨 라이브 오늘 금요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뭐 코인 가지고 계신 거 있으신지? 저는 코인의 키읔도 몰라요. 아 그래요? 계좌도 없어요? 어 계좌도 없어요. 어제 제가 그 저녁에 8시 방송인데 크고 저희가 이제 10시에 축구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래가지고 아 으쌰으쌰 하자 이러면서 방송을 딱 하려고 하는데 7시 반에 상장 폐지. 상장 폐지가 나와가지고 온갖 그 매니저님들이 다 전화 받고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러면서 방송 분위기가 한 1시간 반 동안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루나도 있었잖아요. 루나 이거 리믹스도 있었던 건 아니지? 아닐 거야. 루나로 다 털리고 아 역시 여행을 바라기보단 젊은 놈이 노동해서 돈을 열심히 벌어야겠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 이걸 다행이다고 하면 안 되지 지금. 아, 아니죠. 리믹스 뭐, 갖고 계신 분들은 70%가 날라갔나 어제 하루 동안? 아니 그래서 사실은 저도 루나 마이너스 99%잖아요. 몇 프로죠? 1200% 플러스였다가 이제 마이너스 99% 됐는데 어떻게 보면은 아니 뭐 이게 뭐 지금으로서는 뭐 위로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좀 인생사 세옹지만 것 같아요. 그거를 인해서 또 다른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좋은 일이 끝까지 마냥 좋은 일이 아닌 경우도 많고 이 젊었을 때 성공을 가장 경계해야 된다. 이게 노노인가? 노노? 중용인가? 소학인가? 젊었을 때 성공하는 거기 나오는데 조심해야 된다. 젊었을 때 성공 가장 경계해야 된다. 근데 신사임당 형이나 슈카 형 보면은 마냥 그런 것 같지도 않은데 행복한가? 아 근데 그 사람 나이 많잖아. 슈카 형님 나보다 슈카 형님이 79예요? 80? 78? 아니야 나보다 나이 많아. 그래요? 와 신사임당 그 형은 나이 저보다 좀 어린데 85. 근데 뭐 85도 어린 나이는 아니니까. 그렇죠. 어린 나이. 아 그래도 와 40. 뭐 남 얘기하지 말고 시장 얘기 먼저 하죠 그냥. 예. 어제 축구와 같은 시장이었습니다. 축구와 같은 시장? 축구 어제 한국 축구 같은 시장. 뭐예요? 치열하게 싸워서. 뭐예요? 비겼지만 이긴 것 같은. 아 비겼지만 이긴 것 같은. 오늘은 떨어졌지만 오른 것 같은. 야. 코스피 445. 5종목이 올랐고 398종목이 떨어졌습니다. 네. 3포인트 하락했지만 상승 종목이 더 많았어. 더 많았다. 오늘 뭐 반도체 떨어졌지만 2차전지 오르고 오늘 위믹스가 위메이드가 약간 이제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었는데 아 그게 약간 찬물을 끼얹은 것 같긴 해. 전반에 그 황의조가 그거 딱 그 오른쪽에서 날라오는 거 직선으로 날라오는 거 그거 딱 그냥 들어갔으면 그냥 앞으로만 차면 되는데 그 위로 차기도 힘든 건데 그것만 딱 들어갔으면 분위기가 딱 바뀌었는데 그게 안 들어가는 바람에 어제 끝나고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자기도 본인도 화가 많이 났던데 막 어이없어서 웃더라고. 그리고 또 이강인이 조금만 또 빨리 나왔으면 어땠을까. 이강인 아, 축구 감독해요. 뭐 축구 감독 나왔네. 아, 내가 이제 가나전에서 내가 지금 가야겠어. 가야 좀 내가 가서 얘기를 좀 해야겠어. 아재 특 축구 보면서 훈수둠 장소는 투다리 감독인 줄 알아. 남이 보면 이제 축구 되게 잘하는 줄 알아. 축구 하나도 모르는데 어쨌든 오늘 증시가 약간 좀 그런 거 황의조가 놓친 것처럼 위메이드가 조금 역할을 해줬으면 위메이드가 없었거나 뭐 했다면 이게 뭐 사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그런 건데 지금 성장주가 조금 분위기를 타려고 하는 상황에 뭐 악재들이 좀 난 위믹스 상장 폐지 관련된 것도 있었고 뭐 오늘 장 초반에는 카카오 세무조사 특별 세무조사 한다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막 분위기가 좀 험악해졌는데 그거 말고도 뭐 사실 미국 증시가 안 열렸기 때문에 별 뭐 이렇게 뭔가 할 만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개별 종목 장세 그런 것들이 오늘 좀 많이 나왔고 종목별로 코스닥도 오늘 소폭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도 4포인트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더 코스피보다는 떨어졌고 수급은 오늘 오전에 외국인이 이제 코스피 코스닥 다 안 좋다가 막판에 코스피는 또 매수로 전환이 됐고요. 네. 좀 아쉬운 거는 선물 시장에서 5,800계약 좀 매도를 하는 거 그게 조금 아쉬웠고 환율은 오늘 4원 50전이나 또 하락을 했습니다. 뭐 환율이나 뭐 이런 그 대외 환경 대외 환경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었어요. 대외 환경
되게 나쁜 편은 아니었고 중국 같은 경우에 조금 뭐 사실 미국 안 열렸으니까 네. 중국이 조금 기대를 뭔가를 좀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뭐 오늘 아침에 그 키움증권 아니다 미래셋 데일리를 네, 보면 그 지준율 인하에 대해서 그 정부에서 뭐 빠르게 기민하게 대응을 해라 이런 이야기에서 조만간 지준율 인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뉴스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정책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조금 시장을 좌우하는데 그런 뉴스가 안 나왔고 미국장도 안 열리다 보니까 네. 시장은 오늘 뭐 그렇게 큰 변동성을 보이진 않았고요. 일단은 종목별로 보면 SK이노베이션이 내년에 흑자전환할 수 있다. 흑자전환할 수 있다. 뭐 그러면서 오늘 4% 뭐 장중에 5%씩 이렇게 막 올랐고요. 오늘 개별 종목 장세였어요. 오늘 뭐 어저께는 레몽레인이 뭐 상한가 같잖아요. 오늘은 캐리소프트. 캐리소프트. 중국에 뭐 하나씩 뭐 풀리고 있는 것 같아요. 캐리와 슈퍼콜라. 옛날에는 이거 캐리가 원래 이름이 뭐였더라? 되게 본명? 애들 아니 본명 말고 이게 원래 유튜버였어요. 유튜버였는데 나왔죠. 뭐 나와서 이슈가 있어서 회사를 차린 거였는데 캐리 언니. 아 뭐였지? 여러분 여러분 항상 금요일 여러분이 역할 해주시잖아요. 캐리의 유튜브 원래 그 캐릭터 뭔지 좀 알려주십시오. 뭐였지 이름 알았는데. 그래서 캐리 소프트가 상한가를 갔고 뭐 그러면서 오늘 장 초반에는 AR, VR, 애플페이. 진이. 아 맞아 맞아. 진이? 진이 맞는 거 같아. 진이 아니야. 지금 이름이 진이고 캐리 소프트에서 나오는 이름이 진이고 혜진은 본명이고요, 여러분. 이 원래 있어. 혜진이 아니라 혜진이 전에 그게 있어. 원래 오리지널. 혜진이는 기가진이 아니에요, 여러분. 헤이진 원래 이름 맞아요. 원래 진이. 이름이 아닙니다. 내 이따 찾아볼 거야. 맞잖아요. 이따 찾아볼 거야. 캐리. 맞는데? 아니야. 진이랑 캐리 맞는데? 아니야. 그 전에 있다니까. 있대요, 원래 여러분. 어떤 유튜브에서 그 캐릭터 하다가 이게 나온 거예요. 캐리가 원래고 나와서 헤이진이가 나와서 만듦. 하드 캐리 하지 마세요. 캐리 건 하지 마세요. 헤이 구글 캐리가 맞는 것 같다. 그럼. 캐리 맞아.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그랬고. 뭐 아제트 끝까지 고집부리. 캐리 아니었던 것 같은데.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 맞는 것 같아. 네. 뭐 그랬고요. 그래서 오늘 컨텐츠 쪽은 뭐 전반에 좀 좋았는데 그래도 이제 시장이 밀리니까 조금 뭐 게임주도 안 좋고 좀 확 밀리는 모습이 있었고. 한미약품이 포지오 티닙 그리고 FDA 신속 승인 보류를 받으면서 또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우리가 좋다라고 했던 세로. 세로. 오늘도 좋다고 했다고요? 안 좋다고 했다. 안 좋다고 했다. 오래 못 간다라고 했다. 롯데칠성이. 오늘도 또 올랐는데. 주류 업종이 다 올랐나 해서 봤어요. 어제 뭐 뉴스 보니까 편의점 맥주 매출이 1000% 10배 올랐다. 10배 늘었다라고 해서. 맥주 먹어야 되잖아. 맥주 먹어야 되잖아. 기저효과 뭐 이런 게 있나? 아니 그거 아니고 그냥 월드컵이니까 집에 들어갈 때 뭐 사서 들어가요? 맥주 치킨 아니야. 맞네. 그래서 주류 업종들 다 봤더니 뭐 화이트질로 떨어졌고 제주 맥주도 별로 안 좋았고. 근데 롯데칠성 세료 때문이다. 근데 세료. 저는 이거 오래 못 간다. 3개월 너무 짧고 6개월 뒤에 봅시다. 6개월 뒤에. 그리고 한국전력은 S&P 상한제 심의 요거 앞두고 있으면서 이제 전력 가격 사오는 가격. 그러니까 한전이 외부 발전소들로부터 이제 전기를 사와서 이제 공급하는 건데 이 사오는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적자가 많이 난다. 사오는 가격을 네. 낮춰라. 그걸 지금 하고 이 어떻게 보면 약간 말이 안 되는 건데. 그거 어떻게 낮춰요? 누군가를 피를 봐야 되는. 그것도 그렇잖아. 러시아 원유 상한제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마찬가지지. 저 사오는 야 너희 우리한테 납품할 때. 뭐 전기 1kW 만드는데 100원 들어도 95원만 받아. 그러니까 결국 누가 피를 봐야 되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그것 때문에 오늘 좀 올랐고요. 뭐 할 게 없다 보니까 오늘 뭐 네옴시티 관련된 거, 그다음에 뭐 우크라이나 재건주, 그러면서 코오롱 글로벌 이런 쪽이 주가가 꽤 많이 올랐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지각할 뻔했거든요. 영등포에서 네. 버스에 한 30분 갇혀 있었어요. 지금 파업하잖아요. 그 물류 노조. 저도 지각할 뻔했잖아요, 그제. 그래서 이 파업에 영향이 좀 있었나 봤는데 시멘트 쪽은 지금 막 다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파워까지 해서 힘들다. 그래서 오늘 시멘트 쪽은 또 좀 떨어졌는데 철강은 또 올랐습니다. 파업에 영향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또 이유를 또 찾다 보니까 그런 이슈들도 있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분위기는 소폭 하락했는데 뭐 어제 좀 올랐고 미국 안 열렸고 살짝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다. 그리고 다음 주에 굉장히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다음 주에 굉장히 큰 이벤트 그 경제 지표들이 쫙 발표됩니다. 뭐죠? 대표적으로 고용 관련된 지표가 큰 게 ADP 민간 고용. 아. 그다음에 와, 이게 진짜 빨리 지나간다. 30일이고 1일 날 졸트 구인 구직. 그다음에 대망의 금요일 미국의 고용 보고서. 어, 이거 세 개가 정말 아니 벌써 한 달 됐어요? 나온 지? 한 달 됐지, 지금. 와, 이제 올해 한 달 남았어. 그러니까 내일... 고용이 쭈루룩 나온다. 3대장. 어. 그리고 경제 지표도 그냥 쭈루룩 나온다. 제조 PMI, 중국의 제조 PMI. 야. 그다음에 미국의 PC 가격 지수. 그다음에 우리나라 3분기 GDP 성장률. 그리고 11월 달 수출입 데이터. 뭐 그냥 싹 다 나와요. 싹 다. 그래서 다음 주는 경제 지표를 좀 잘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다음 주에 나오셨어야 됐네, 원래. 그레이트 리세션이 온다 이러면 그 경제 지표 보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아, 뭔가 얘기를 하거나 그렇게 많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왜? 왜냐? 예측을 해야 되니까. 예측. 예측하는 게 중요해. 뭐 보고 판단하는 게 뭐가 중요해? 그거 다 할 수 있는 건데. 오늘 우리는 내년을 예측을 해 드립니다. 아, 그레이트 리세션. 와, 좀 그레이트 리세션이면 대공황이 1929년 대공황이 그레이트 디프레션, 그레이트 리세션. 뭐 이런 얘기를 했었었잖아요. 근데 진짜 그레이트 리세션 모르겠네. 공포 마케팅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따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뭐 그레이트 리세션 저는 뭐 좋은 얘기 해주셨으니까 안 좋은 얘기를 조금만 해보자면 어제 위믹스 위메이드 얘기 나오고 나서 오늘 시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이게 시작으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좀 안 좋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거든요. 아, FTX도 망했는데 뭐 이거.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해외 이슈고 위믹스는 이제 거래량의 거의 대부분이 우리나라에서 또 거래가 되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상장된 그 게임 회사랑도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걸 시작으로 뭔가 그동안의 상승세가 단기적인 상승세가 꺾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시장 분위기 보면 약간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위메이드랑 몇몇 게임주 정도에만 영향이었고 시장 전반적인 위험 선호를 뭐 끌어내린다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 그나마 다행이죠. 그나마 다행. 요거는 요 정도의 파장 효과로 그냥 더 크지 않다. 이미 위믹스 때문에 뭐 위메이드가 주가가 뭐 이 정도에 있었다고 하면 괜찮은데 이미 저 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 같아. 자, 어쨌든 뭐 게임주 최근에 이제 게임주 변동이 좀 있어서 그거 가지고도 트레이딩 하셨던 분들 혹은 가지고 계셨던 분들 좀 아쉽게 됐지. 꽤 아, 이제 가는구나 막 그랬는데. 네. 상패를 예상한 사람들도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요. 아, 뭐 상패를 저도 뭐 예상한 건 아니었지만 이게 약간 이상하잖아. 저도 기사를 좀 읽어보니까 그 뭐에 지정되지? 상장 폐지 전에 뭐 유의 정보. 유의 됐을 때도 정보를 제공하는데 정보 계속 뭐 틀렸대요. 계속 정정하고 막 오류 좀 있고. 자기네들도 몰랐던 거야.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런 걸 어떻게 믿나? 이거 코인이라는 건 뭐 사실 신뢰 물론 이제 그 안에서의 가치는 있겠지만 게임 안에서의 가치는 뭔가 있겠지만 꼭 게임 하는 사람만 이거 거래한 건 아니잖아. 너 게임을 안 하면 그거 아예 쓸데기 없는 거지. 근데 그렇죠. 신뢰가 없어져 버리면 그건 좀 위험할 수 있죠. 점 하한가 몇 번 더 가요 위메이드? 가지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근데 뭐 게임 사업에 가치가 있으니까 근데 그 뭐 규모가 8천억? 8천억? 내가 기사에서는 막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파급 효과는 훨씬 더 그러니까 그겠죠? 파급 효과는 좀 더 클 수 있겠죠. 됐습니다. 어떻게 뭐 점 하한가 더 가요? 말을 많이 아끼시네요. 뭐 이해관계가 엮여 있는 게 있으세요? 아니면 말 걸지 마요. 그거는 어떻게요? 내일 풀립니다. 점 하한가가? 그럼요. 오늘 분위기 내일은 토요일입니다. 아. 내일 풀려도 내일 안 풀리겠네. 의미가 없습니다.
월요일 날은 좀 월요일 날은 풀립니다. 이게 이제 토요일 일요일 그래. 주말이 껴있는 게 그나마 악재로서는 좋은 게 토요일 일요일 날 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좀 악재가 희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이 열리면 그럼, 조금 그럼. 분위기 반전을 기대할 다 안 좋을 수는 없잖아. 있지 않나. 풀립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그 축구 예측한 거 우리 둘 다 틀렸죠? 아 맞춘 사람이 거의 없을 거야. 어제 걸? 이긴다고 하셨죠? 한국이 나 진다고. 진다고 하셨어요? 저도 진다고 했네. 진다고 했다. 2대0. 아 그렇네요. 우루과이한테 진다 그랬네. 내부쇼에서는 이긴다고 했어. 이긴다고 했어요. 말 바꾸더라. 아 어제 그래서 제가 왜 그랬냐면 끝났으니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명방꾼이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예측하면 이길 것 같아서. 또 그래서 좀 핑계를 해. 그. 빨리 패널 빨리 소개해. 알겠어요. 어우 너무 많이 떠들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제부터 진짜 웃음기 싹 뺍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입니다. 이거. 담백하게 갑니다. 네. 바게트 빵처럼. 2023년 그레이트 리세션이 온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경제연구실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짜 너무 좋아합니다. 아. 이등병의 편지. 서른쯤에. 서른쯤에. 아 제가 진짜 너무 그분 나무로 가장 유명하죠. 최고죠. 어허. 그렇군요. 아 저희는 뭐 이렇게 같이 방송하는 거는 없는데 네. 오며 가며 네. 자주 그렇게 왜 술 마실 때만 만나지? 어? 나는 빼고 술자리에서만 두 분만 나타나시더라고요. 아 이런 거 네. 너무 서운해하는데. 어. 아 술 굉장히 또 시원하게 드시네요. 자 알겠습니다. 이거 근데 일단은 들어가기 전에 네. 그레이트 리세션이 온다. 솔직하게 네. 예. 어느 정도 자극적인 제목으로 약간의 마케팅을 노린 측면이 있습니까? 아니면 진짜 찐으로 그렇게 생각하셔서 그런 거예요? 저는 같은 말을 하는데 네. 받아들이시는 분이 달리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레이트 리세션이 굉장히 네. 심각한 게 아닌데 어떻게 보면 그럼 대공황. 그럼 그레이트 빼야죠. 그냥 리세션이 온다 이렇게. 역시 또 받아들이기를 잘못 받아들이는 거야. 연착륙. 왜냐하면 사과를 들면 네. 이 사과가 누구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생각이에요? 사과. 뭐, 맛있겠다. 사과. 빨갛다. 맛있다. 아~ 두 분이 벌써 다르잖아요. 그렇네요. 같은 걸 전달했는데 달리 받아들이잖아요. 어. 우리가 잘못했다. 심지어 예 잘못하신 것 같고요. 아니 전달하는 사람이 잘해. 아니 웃음기 빼고 말씀하신다면서 아, 왜 이렇게 웃음기를. 네. 이빨 보이지, 이빨 보이지 않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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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레이트 리세션이 생각하는 것만큼. 아니요.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네. 이게 리세션이라는 단어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데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는 네. 다른 겁니다. 오. 경기 침체랑 경기 위기랑 헷갈리시는 분도 계신데 네.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경제 위기예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경제 위기예요. IMF 외환 위기, 경제 위기예요. 근데 23년은 경제 위기는 아닙니다. 네. 경기가 L자로 계속 꺾여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레이트 리세션이라는 단어는 그 정도를 가지고 강조하는 게 아니라 기간을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대공황 할 때도 그 정도도 네. 컸지만 그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그레이시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데 제가 이미 한 달 정도 전에 네. 책 나오자마자 이 자리에 와서 저녁 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장기간에 혹시 그 영상을 안 보신 분은 보시길 바라고요. 장기간에 걸친 리세션이 올 때 그 리세션의 정도가 한 5년에 걸쳐서 오는데 사실 왜냐면 글로벌 리세션이 왔을 때마다 그것을 누적해서 그때는 그래프를 직접 보여드렸었습니다. 그 추이를 보시면 22년, 23년은 아직 안타깝게도 침체 안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까지는 아직 침체가 안 왔다. 아, 지금 이 순간이. 그러니까 둔화, 침체 이걸 좀 구분하시면 좋겠는데 플러스에서 제로를 향할 때 우리는 둔화. 그리고 제노에서 더 마이너스로 향할 때 우리는 침체라는 단어를 붙여요. 지하실. 아직까지는 예, 지하실. 아직까지 네, 플러스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이야기도 사과를 갖고 오해하지 마세요. 네. 여전히 경기만 갖고 말씀드리는 거고 네. 주식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분해서 먼저 이해하시고 경기와 주식 간의 관계를 해석하시면 주가의 흐름도 또 나중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기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겁니다. 네네. 왜냐하면 저는 같은 말을 하는데 받아들이신 분이 달리 받아들이시니까 그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이 언론에서 좋아하기를 경기 둔화 온다. 누가 기사 클릭할까요? 네. 안 하죠. 클릭하죠. 클릭 안 하죠. 네. 그러니까 경기 침체 온다라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위기 온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리세션이라는 단어는 둔화예요. 플러스에서 제로를 향하는 구간, 그리고 제로에서 마이너스를 향하는 구간이 소위 말하는 디프레션. 그게 침체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22년은 둔화고요. 어쩌면 본격적인 침체는 23년에 찾아온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 기간이 생각보다 L자형으로 장기간에 걸쳐 올 수 있기 때문에 Great Recession에 처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하자 이거지. 제가 걱정하세요, 뭐 위약관 가지세요 그 뜻이 아니라 또 주가 떨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건 다른 거죠. 예,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니까 준비하세요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침체와 위기는 좀 다른 거고 네. 침체가 오는데 이제 Great Recession이라는 게 이 침체의 깊이가 막 이렇게 깊다라는 뜻보다는 조금 길다라는 의미로 그레이트를 붙이신 거다라는 이야기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장기 침체의 초입에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우리가 항상 걱정하는 건 이게 깊이 올 거냐 얕게 올 거냐 네. 이거를 걱정하는데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일단 숫자로 말씀드리면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숫자로 말씀해 주세요. 예. 네. 그러니까 세계 경제 성장률 기준으로 해서 평년 성장률이 3.5%예요. 세계 경제가 그러니까 3.5%씩 세계 GDP가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죠 매년. 그런데 2022년 올해 경제 성장률이 3.2%예요. 안 좋죠. 조금 안 좋네요. 조금 안 좋죠. 네. 그리고 23년은 2.7%로 더 안 좋아져요. 다만 2020년 팬데믹 위기를 우린 겪었잖아요. 그때 성장률이 마이너스 3.1%예요. 이런 걸 경제 위기라고 하는 거죠. 경제 위기와 침체는 다른 거예요. 다만 종종 이런 질문 하시죠. 아니 차라리 한번 훅 위기 왔다가 맞아요.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낫지 않느냐. 짧고 굵게. 만약에 그렇게 해석하신다면 그러면 더 어려운 국면인 거죠. 점점점 어려워지는 국면이 23년이다 이렇게 오래간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게 오래간다. 그러니까 빠따로 한 10대 맞을 게 아니라 회초리로 막 100대씩 1000대씩 계속 그게 숟가락 타기 어떤 걸 선호하십니까? 빠따로 10대 맞는 거랑 회초리로 100대 맞는 거랑 10대가 낫죠. 전 강한 빠따 한 대만 맞는 거예요. 그러다 부러지면 부러지더라도 죽을 네. 태양 안 맞아보셔서 그래서 23년 모습을 말이에요. 제가 굳이 설명드리면 우리 3프로TV 말고 다른 채널에서 이 책과 관련된 이야기로 좀 제일 많이 조회수 높은 게 한 150만 조회 된 게 있는데 그게 그 썸네일의 제목이 모두가 가난해진다예요. 아 너무 슬프다. 그게 23년의 모습인 거죠. 안타깝게도. 네. 예. 그러면 그거에 동의하세요. 23년은 네, 모두가 가난해지는 네, 거예요? 가난해지는 시대인 건 맞습니다. 난 지금도 가난한데. 그 왜 가난해지냐면 그 부분을 설명드리면 네. 여러분의 통장에 찍히는 소득 그걸 명목소득이라고 하죠. 네. 가처분 소득인데 명목 기준. 통장에 찍히는 소득은 안 줄어요. 계속 늘어요. 근데 이걸 실질로 교환하면 실질이라는 것은 구매력이죠. 네. 그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의 개수가 줄어든다. 실질 소득. 네. 실질 소득 간의 격차가 25만 원 정도 벌어졌어요. 그동안에 계속 같이 붙어 다니다가 벌어집니다. 이게 22년 3분기, 4분기 더 벌어집니다. 결국 우리가 가난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 와중에 이자 상환 부담은 계속 커지죠. 네. 지금도 이자 높지만 23년 1, 2분기에 더 높아져요. 아. 이자 상환 부담은 계속 가중되니까 더 소득의 절대적인 비중을 이자 갚는데 그래서 우리 MZ세대들은 다 통장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아 여기 MZ세대 여기 있습니다. MZ세대 네. 통장. 예. 돈이 없어 장가를 통장. 못 가고 있습니다. 지금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워지고요. 네. 근데 실제로 이 경기 침체가 어떻게 오는지를 설명드려볼까요? 네. 실물 그러니까 그냥 올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오는지를 말씀드려볼게요. 네. 제가 지금 여기 강의 교환을 좀 준비했는데 네. 띄워주실 겁니다. 네. 네. 띄워주셨죠. 네. 이 채권 시장 불안에서부터 아하, 채권 시장. 이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 이 회사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간다. 이걸 네. 쉽게 설명해 본다면 네. 아무리 높은 금리로 회사채를 발행해도 채권을 매수해 줄 사람이 없다. 돈을 못 구한다. 투자자를 못 찾는다. 네. 이거예요. 네. 제가 이 직전에도 뭐 기업의 경영 전략 회의를 갖고 네. 또 제가 경영 전략 회의에 많이 참석하는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기네스에 올라가 있습니까? 기네스까지 아닌데. 아, 기록을 갖고 계시다면. 왜냐면 뭐 누구는 안타 횟수 1등, 뭐 홈런 횟수 1등. 정확하게 잰 거죠. 예, 근데 경영 전략 회의 참석 횟수로는 제가 아마 1등일 거예요. 대기업들도. 대기업들이죠. 중소.
근데 경영전략회의에 참석했을 때 이 기업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뭐를 놓고 고민했냐면 A, B, C 사업 중에 뭐가 더 좋을까요? 근데 올해의 질문은 우리가 하는 게 A, B, C 사업인데 뭐부터 정리할까요? 그러니까 채권 발행이 안 되니까 이게 왜 무섭냐면요. 보세요. 채권을 발행했는데 22년 3분기 미매각률이 14%예요. 근데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 숫자인지 말씀드리면 21년 3분기가 1%입니다. 그리고 10월 들어서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 미매각률이 발생한다. 이것은 채권을 발행해도 그걸 사가는 사람이 없다. 없다. 그러면 자금 마련할 길이 없다. 근데 이게 왜 무섭냐면 이겁니다. 23년 상반기에 도래할 채권 만기 규모가 54조 원이 넘어요. 23년 상반기. 내년 상반기. 그래서 23년 상반기에 보통 기업들이 어떻게 할까요? 만기가 도래되면 새로운 채권을 발행해서 이걸 갚는 방식. 그렇죠. 이걸 차원 거래라고 하죠. 근데 차원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못 해요. 못 해요. 조달이 안 되니까 못 그럼 하죠? 기업들이 선택할 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도산. 파산. 또 하나는 구조 조정. 자산 매각. 그러니까 지금 여러 사업군 중에 뭐부터 정리할까를 질문하시는데 그게 자산 매각의 과정이에요. 그러면 대기업들이 자산 매각하면 중소기업, 중견기업은 그것의 공급업체니까 절대 매출이 날아가는 기업들이 생기죠. 그것들이 순차적으로 경기 침체로 몰고 오는 현상이에요. 이건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라 글로벌한 현상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게 경기 침체로 우리에게 다가오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경기 둔화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직 침체 안 온 겁니다. 회사들이 사업 구조조정을 한 것도 아니고요. 혹은 뭐 고용을 위축시킨 것도 아닙니다. 네. 발표에 불과해요. 실제 고용 침체는 3개월 정도 후에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침체를 경험하실 그 시점은 23년 1, 2분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잘 모르는 부분에서 말씀을 네네. 드리면 예전에 그 우리 IMF 맞았을 때도 네. 아시아 경제 위기 맞았을 때도 네. 한 그 약한 고리가 굉장히 많이 얽혀 있어서 작은 기업이 무너지면서 그 어음이 무효가 되면서 큰 기업까지 주르륵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채권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 네. 약한 고리 네. 그러니까 이걸 도산 아니면 자산 매각이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네. 도산이 돼서 줄 도산 될 가능성은 우리가 별로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 현재로서는 뭐 제가 진단했다기보다는 네. IMF랑 BIS가 진단한 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 발생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게 판단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게 발생할 경우 리스크를 그렇게 두 가지로 보는데 네. 발생 가능성과 그것의 영향력. 근데 발생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 보여요. 네. 10% 정도로 보고 있으니까 낮은 거예요. 네. 다만 이 발생했을 때 그게 주는 충격. 그거는 그냥 100입니다. 그냥 다 가는 예, 거예요. 다 예. 죽는 거예요. 그만큼 위험한 상황이고 부디 제가 이 얘기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문에 이 취약성 이거를 시스템적 리스크라고 하죠. 네. 시스템적 리스크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대응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제는 생물 아닙니까? 네. 이런 위기의식을 갖고 이 시스템적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준비를 만약에 해나간다면 제발 이런 침체로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더 이럴수록 저는 강조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예방하면은 훨씬 더 나은 상황이 그렇죠. 생물처럼 대응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럼 뭐 사실 예방이라는 게 이게 금리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니까 유동성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네. 이번에도 금리를 25BP 올렸단 말이에요. 네. 내년에도 한 번 더 올린다 그러고 네. 그러면 계속 돈을 이제 뭐 채권을 살 사람들은 내년 되면 더 비쌀 텐데 더 금리 더 받을 텐데 뭐하러 지금 투자를 해? 뭐 그런 생각 할 수도 있을 거고. 맞습니다. 네. 뭐 정부도 그런 거 다 알고 있겠죠?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응을 좀 잘 하고 있는 건가요? 근데 미국은 뭐 계속 올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대응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은 안 됩니다. 안타깝지만 물론 이걸 우리가 상처 났을 때 네. 밴드를 붙이면 그게 치유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그것을 밴디지 효과라고 표현하죠. 아, 그냥 마감 긴급 처방에 불과한 그런 대응책을 많이 제공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아쉬움,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네. 가장 대표적인 게 뭐 한전이나 네. 은행한테 네. 채권 발행하지 말라라는 신호를 줘요. 그게 실제 한전과 은행채만 합하면 9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채권 발행을 안 하면 상대적으로
회사채 매입으로 그쵸? 연결될 수 있는 소지는 있어요. 그렇죠. 그런다고 이거 자체가 이 채권 시장 자체가 이 불안한 시장 장세가 갑자기 안정으로 돌아서긴 어렵죠. 금리는 아직도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올해보다 내년에 채권 시장의 불안감은 더 커질 수 있다. 그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한전채도 막 6%씩 주고 그러니까 돈은 한정적인데 그러면 사람들이 다 한전채 이런 데로 몰려가지. 뭐 ABCP나 이런 거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야 너희 발행하지 마라. 유동성 이쪽으로 다 빨려간다. 그러면 뭐 얘들이 발행 안 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사람들이 아유 그러면 난 ABCP나 살까?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참 이 정책 기조가 너무 중요하다. 네. 이게 혹시나 정치 방송이 될까봐 걱정이 되는데 오해하지 말아주시고요. 제가 경제학적으로 경제 관점에서 절대 어떤 특정 정치를 제가 보조하거나 비판하거나가 아니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공사들이 좀 유연하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부실 문제 빼고 좀 수익성 살피고 하는 그 효율화를 이루어 나가는 거, 방만 경영을 해소하는 거, 이거는 우리나라가 가져가야 될 중장기적인 숙제입니다. 숙제이고 그거를 거부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거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나 시점의 문제는 있죠. 언제 이걸 더 강조할까? 근데 22년에 이걸 강조했단 말이죠. 네. 현 정부가 이 강조할 시점인가에 대한 의문은 제가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고물가 시대인데. 네. 고물가가 숙제인데 우리 경제. 근데 고물가를 부추기는 거죠. 왜? 전기 가격 올리고 가스 가격 올리고. 그러니까 그건 방만 경영을 해소하고 효율화 경영을 진행하라라는 그런 지적은 이 공사들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회사채를 더 많이 발행해서 적극적으로 뭔가를 진행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게 방만 경영 해소입니다. 근데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장기적으로. 그러나 왜 22년이냐 이거죠. 지금은 안 된다. 시점을 좀 구분하면서 의사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정책 기조 자체가 경제의 사이클을 읽어가면서 그걸 집중하고 펼쳐나갈 시점이라는 게 있는데 22년에 좀 잘못된 시점에 이걸 강조한 게 아닌가. 좀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혹여나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물가가 걱정이었던 때. 그렇죠. 기억하시죠? 네. 20년, 19년 물가 상승률 마이너스 찍었을 때 이럴 때 더 적극적으로 방만 경영 해소하라, 전기값 올려라 라는 압력 가하는 거 전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근데 이렇게 고물가가 가장 중요한 숙제일 때 왜 하필 이 지점에 저는 방만 경영 해소를 집중적인 정책 방향으로 가져갈지 하는 의문은 듭니다. 그래서 좀 경기를 좀 읽고 그 경기에 걸맞는 정책을 유연하게 펼치면 어떨까 하는 생각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해야 되는데 요거는 더 물어보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또 정책이랑 정치 쪽으로 갈 것 같아가지고 요거는 좀 궁금함을 접어두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내년에 리세션이 오는 이제 뭐 근본적인 이유들을 살펴보면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이제 실질 소득이 줄어들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금리 전망이나 인플레이션 전망도 좀 해봐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계속 된다라고 하면 침체가 계속 길어지는 거고. 네. 그리고 또 뭐 교수님 이야기, 시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장기로 간다라고 지금 예측하고 계시니까 인플레이션도 장기로 가고. 이제 고금리도 장기로 갈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경제 위기가 온다. 네. 그러니까 이게 마치 경제 위기는 사람으로 치면 숨을 못 쉬는 모습인 거예요. 스스로. 네. 스스로 숨 못 쉬면 뭐 해줘야 돼요? 옆에서. 인공호흡 해줘야죠. 아, 인공호흡. 네, 그게 금리 인하예요. 경제가 혼자 선순환하지 못할 때 그게 어떤 모습이죠? 2020년 팬데믹 위기 때. 그럴 때 혼자 숨 못 쉬니까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3.1% 충격이니까 숨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인공호흡 금리 인하인 거예요. 근데 금리 인하로 돌아서기에는 그런 경제 위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녹록치 않고 어려운 경제라는 건 동의하고 경기 침체 국면으로 가는 거 동의하지만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는 다르다. 오늘의 핵심 멘트일 것 같아요. 어쩌면. 그걸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는 다른 거다. 다른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연준 의장이 지난 8월에도 그랬고 계속 꾸준히 강조했던 표현이 뭡니까?
이렇게 손가락 들면서 2% goal. 아, 2%? 2%라는 목표 물가를 이룰 때까지 금리 인상 하겠다. 그 제가 지난 한 달 전에도 나와서도 그렇고 지난 6월 달쯤에 이 자리에 또 나와서도 똑같은 말씀 드렸는데 파월의 마음을 읽어야 된다. 금융기관의 마음을 읽지 마라. 금융기관의 바램을 그게 파월의 마음이라고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희망 그 희망회를 돌리자. 희망회로 돌리지 마십시오. 파월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면 접근이 쉬워진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 채널에서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 읽어주는 남 정말 남자입니다. CPI 발표되고 FMC 결과 나오자마자 즉시 분석합니다. 새벽 2시 반, 3시 반. 동시통역. 네. 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네. 보세요. 2%라는 목표 물가는 23년 안에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겠죠. 예. 지금 너무 높으니까. 아마도 23년 상반기가 5%, 하반기가 4%. 물가가? 예, 물가 상승률이. 네. 월별로 따진다면 기껏해야 뭐 3% 후반. 그러니까 2%라는 목표 물가를 이루는 데는 부족해요. 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할 만한 그런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스스로 한번 제롬 파월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렇게 2% 골을 이룰 때까지 내가 그렇게 금리 인상 하겠다라고 외쳐놓고 네. 아무 근거 없이 경기 침체 온다고 그 금리 인하하겠는가? 아닙니다. 오히려 계속 강조했듯이 경기 침체 없이는 물가 못 잡는다라고 봤기 때문에 네. 경기 침체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연준 위원들, 우리나라 금통위 위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는 와야만 우리가 물가도 잡고 그 이후에 경기 부양적으로 통화 정책을 전환할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근데 여러분께 좀 한 가지 희망적인 메시지를 드려보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 한 가지 경우에서. 전쟁 끝나면. 야, 그거는 제가 예측 못하니까 아. 그런 변수는 여러분 다 따로 상정하시고요. 네. 가능한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가 하나 있어요. 제가 맞춰볼까요? 예. 저도 좀 합니다. 예. 어, 아이 또 하세요. 워낙 작두라이더니까. 위기가 와야죠. 네. 위기가 오면 그렇게 금융 위기. 네, 네. 틀린 거 같아요. 시스템 리스크. 틀려서 되게. 아, 예, 예. 맞습니다. 이거 오면 낮춘다. 그게 오면 낮출 수 있어요. 예. 그것도 아, 정답입니까? 그것도 좋은 정답. 이거 봐. 맞는데 지금 말 돌리시는 거야,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그 의견에 네. 다른 이야기를 하신 거야. 아, 그래요? 왜냐면 네. 이거는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니까 그걸 전제로 깔기엔 좀 어려움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요건 네. 발생 가능성 높은 거. 발생 가능성이 저는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뭐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시그널이에요. 금리 인하의 시그널이에요. 뭔데요? 왜냐면 주식 투자는 선행성이니까. 그렇죠. 시그널이 있을 때 주식 비중을 늘려나가는 급등하죠, 거예요. 급등하죠. 그죠? 네. 자, 이걸 말씀드리면 만약에 2%가 안 됐는데도 금리를 인하할 만한 근거가 조성되려면 말을 던졌던 걸 주워 담아야 되죠. 네. 주워 담으려면 전제 조건을 바꿔야 됩니다. 왜 2% 목표 물가가 정당한 것이냐. 아. 3% 목표 물가가 더 적절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2%고 그 우리나라 1990년대는 3.54였어요. 네. 목표 물가가. 네. 불과 2010년대까지인가도 2.5%였어요. 그러니까 2% 목표 물가가 왜 설정됐는지 한번 보세요. 이것은 마이너스 물가를 자꾸 찍으니까 일본처럼 디플레이션 걱정되는 거야. 그래도 2%까지 끌어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아. 하는 게 그 목표 물가 설정 기준이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고물가 기조가 장기화되고 이것 때문에 채권 시장 불안이나 여러 가지 치러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초과상관 다 태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목표 물가를 적정한 것을 3%로 바꾸자라는 논의가 시작될 수 있어요. 그 논의는 먼저 학제적 논의부터 시작될 겁니다. 학자들끼리. 그게 제 생각에는 이거는 좀 예측하기 어렵지만 네. 제 생각에는 2023년 8월 네. 잭슨홀 미팅 그때 두 학파가 다툴 겁니다. 2% 고수해야 돼. 아니야 3%가 괜찮아. 그럼 이런 논의가 시작되면 한국은행도 그런 보고서를 종종 내거든요. 적정 물가에 대한 고찰 이런 보고서 를 페드에서 발표합니다. 이게 수순이에요. 그러면 금리 인하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럼 금리 인하가 시작되기 전 대략 한 3, 4개월 전에 나타나는 시그널 그게 이거죠. 학제가는 갈등. 근데 명목 GDP 자체가 굉장히 낮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 이제 물가 목표치를 3%로 한다? 그럼 실제 GDP는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건데 3%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의 그 학파들의 근거는
뭐가 돼요? 앞에 말씀하셨던 네. 시스템 리스크의 가능성. 아. 높은, 그러니까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거지. 금리는 어쨌든 계속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이 높은 금리 하에서는 채권 시장의 불안감이 계속 갈 수 있어요. 그 아래 공포라고 하잖아요. 국채 금리도 올라가고 회사채 금리도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계속 된다면 시스템적 리스크가 커지고 그것은 물가 잡겠다고 더 큰 걸 놓칠 수 있다라는 그 주장이 팽배하게 맞붙으면서 아니야 물가부터 잡아야 돼 계속해야 돼 이런 입장이 있고 학파가 이쪽 학파에서 아니야 이렇게 했다가 큰일 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FOMC 위원들이 지난 11월부터 싸운 거예요. 네. 싸운 겁니다. 디베이트가 일어난 겁니다. 다수결로 동의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어떤 주에서는 어떤 위원들은 시스템 리스크가 크니까 우리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해야 그렇죠. 돼. 입장이 어디는 다르죠. 우리 고물가가 더 중요한 요소니까 이거 반드시 잡기 위해서 긴축 행보 해야 돼. 이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 반반의 의사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저희가 뭐 떡밥을 한전 떡밥을 던져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왜 그러시죠? 괜찮습니다. 밀려와 밀려가 떡밥 던져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뭐 그래 아, 채팅 저희는 뭐 채팅 따로 방송 따로 제목 따로 제목 따로 가니까요. 아니 진짜 그런데 네. 그레이트 리세션이 온다 그랬는데 사실상 그레이트 리세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우리가 아니다. 생각하는 그 경제 위기 아니고 그냥 침체고 네. 지금 채팅창에서 한전 얘기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그 인플레이션 2%냐 3%냐 이걸 얘기 저희는 있고. 저희 얘기를 해요. 아, 그럼 네. 저희 갈 길을 네. 가야 됩니다. 그렇죠. 참고로 그 저희 그 동접자가 지금 7,000분 정도 되시는데 네. 동접자 만 분이 안 되면 저희가 출연료가 안 나가니까 네. 참고해 주시고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제로투까지는 저희가 네. 허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출연료는 제가 기부하겠습니다. 안 받아도 아, 기부해요? 네. 시청자분들한테? 자. 아 예. 바로 쏴주십시오. 자, 여러분 5만 원 가져가실 분 기업은행 네. 082 반띵이야 반띵. 알았어. 자 어쨌든. 네. 근데 사실 이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아주 막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대공황 이거는 이제 아니다라고 하니까 네. 뭐 이제 제목만큼의 공포감은 들진 않는데 네. 네. 오랜 기간 이렇게 계속된다라고 하면 네. 결국은 어디 하나는 무너질 수 있다. 지금 왜냐하면 이게 그렇죠. 벌써 금리를 인상한 지 우리나라로 치면 작년 8월 정도였으니까 1년 3개월 정도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한 6, 7개월 정도뿐이 안 됐는데 막 FTX가 망하니 크레딧 스위스가 망하니 이러는데 이거 기업들 뭐 2년, 3년, 4년을 버틸 수 있겠느냐. 네. 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결국은 2, 3년 지나면 이제 무너지는 기업들 나오고 좀비 기업들 이자도 못 내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네. 한 어느 정도의 기간과 네. 어느 정도의 뭐 그렇게 되면 성장률도 좀 낮아지지 않을까요? 훨씬 네. 낮아지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버티 체력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나라 너무 좋은 말씀. 난 미국은 사실 관심 없어. 아 진짜 우리나라는 어떻게? 난 나만 잘 살면 되니까. 우리나라만 네. 잘 살면 되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기준을 조금. 좋습니다. 네. 아까 세계 경제 성장률 숫자를 가지고 네네네. 말씀드렸다면 우리나라는 뭐 내년에 1.7%로 또 낮췄잖아요. 그건 이제 한국은행의 네. 전망이고요. 자,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10월에 1.9%로 전망치를 제시했고 1월 초에 KDI가 1.8%. 따라했네요. 우리 경제전망실장님하고 한참 통화했습니다. 왜 따라했냐고. 진짜. 아, 왜 그러지 마시라고. 아니, 다 보는 눈 비슷한 그리고 거 이제 한국은행. 제가 이제 따라했다는 기보다는 10월, 11월, 그리고 12월에 가까워지고 네네. 있잖아요. 이 시점이 지나면서 계속 추가적으로 안 좋은 요소들이 더 등장하죠. 하향이 돼. 그래서 하향 조정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아. 기관마다 스탠스가 다르지만 같은 기관이 이 수정 전망했다라고 가정한다면 그렇게 하면 이해하기가 더 쉬우시죠. 안 좋은 요소들이 더 추가된 거고 추가적으로 좋은 요소들이 없었다. 그래서 하향 조정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이 한국 경제 성장률이 저는 1.9%로 보니까 1.9%를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2%예요. 그리고 코로나19 직전까지의 평년 성장률이 약 2.3%예요. 그러면 평년 성장률도 밑돌고 잠재 성장률도 밑돌다. 이게 경기 침체예요. 네. 경제 위기가 아닙니다. 2020년 우리나라 성장률은 마이너스 0.7%예요. 이게 경제 위기예요. 1997, 8년 이때도 우리나라 성장률이 마이너스 5%. 이게 경제 위기인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는 그래도 0.8% 상승했어요. GDP 성장? 성장했어요. 아, 성장, 네. GDP 규모가 커졌어요. 네. 성장률이 상승했다는 거죠. 근데 그때 세계 경제는 가장 큰 충격이었었거든요. 코로나19 전에는.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여러분들의 체감적으로는 한국 경제의 모습은 금융위기 때랑 좀 흡사하지 않을까. 한국 경제는 그때 위기 상황이라고까지 보기보다는 침체 국면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때랑 그때보단 나은 모습이에요. 굳이 우리가 여러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IMF 외환위기 때나 팬데믹 위기 이때랑은 다르고요. 체감적으로는 2008년 그 당시의 모습보다 조금 나은 모습. 그리고 2019년 경제가 어려웠었어요. 미중 패권 맞아요. 전쟁 때문에. 그때의 모습. 체감적으로는 2019년이나 2008년의 중간 정도. 그럼 약간 이런 거예요.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이 나온다기보다는 허리띠를 졸라매서 다들 약간 좀 긴축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분위기? 정확하십니다. 삼겹살 먹고 라면 먹고 요 정도. 네. 그래서 지난달에 3프로TV 저녁 시간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드린 게 제가 매년 경제 전망을 할 때 그 해를 점으로 표현을 해요. 네. 그러면 이제 2050년 전망까지 할 거라서. 네. 2050년이요? 네. 그걸 다 이으면은 선이 되잖아요. 그래서 점으로 표현을 하는데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네핍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핍? 예. 23년은 네핍의 시대다. 이게 어렵고 궁핍한 시대인데 그걸 이겨내야 한다. 네핍. 인내할래. 아, 네핍. 네. 스스로 인내해야 하는 시대. 아. 네, 그래서 23년 경제는 여러분 주식시장 얘기가 아니라 네. 실물 경제가 녹록치 않을 겁니다.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참고 인내하고 견뎌낼까 준비할까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어요. 여기서 조금 희망적인 얘기를 하자면 네. 제가 항상 차장님한테 국뽕에 차서 드리는 얘기는 네. 글로벌적으로 침체가 와도 예전의 위상이랑 지금의 우리나라 위상 특히나 이제 기술적인 측면 산업적인 측면에서 좀 다르지 않나. 네, 네. 굶어 죽어도 결국 IT는 성장해야 되고 반도체 배터리 들어가는 거 컨텐츠 들어가는 거 특히나 이제 사람들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넷플릭스 뭐 블록스 같은 그런 온라인 콘텐츠들이 뜨는데 그 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지 않나. 그러면 다른 나라들 그래도 더 허리띠를 졸라매도 옆에서 라면 먹고 있으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돼지 껍데기 정도는 먹고 있지 않을까. 네. 신라면 먹을 때 진짬뽕. 와. 그러면 어쨌든 제가 3프로TV에 나왔으니까 네. 투자 관점에서 그 거시경제 관점에서 네. 투자적인 조언 한 가지 드린다면 네. 너무 좋은 말씀 주셨어요. 세계 경제가 꺾이는데 L자로 꺾인다고 보시면 좋아요. 세계 경제가 높았다가 올해 3.2 내년 2.7 네. 이렇게 L자로 꺾이는데 선진국 경제 권역 미국 유로존이 가장 대표적이죠. 이들은 더 크게 꺾여요. 더 크게 꺾여서 1.0까지 떨어집니다. 근데 이 위에 있는 그 그룹이 신흥국 권역이죠. 신흥국은 3.7, 3.7로 L로 유지해요. 근데 이 신흥국 권역 중에서 제외해야 될 신흥국들이 있죠. 외환위기 가능성. 스리랑카. 그렇죠. 이미 외환위기 처했거나 외환위기 가능성이 높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을 제외해놓고 나머지 신흥국을 보면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고물가 압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고요. 네. 성장세는 높은 나라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 책에다가는 아태 지역을 소개했었어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네. 아태 지역이 우상향합니다. 22년, 23년 계속.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근거가 이제 중국을 떠나는 공장들이 이 아태 지역에 맴돌아요.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입니다. 공장이 이쪽으로 엑소도스 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행 수요, 관광 수요가 아직 제자리로 안 돌아온 상태예요. 네. 3분의 1밖에 안 돌아왔어요. 우리나라 관광객이 20만 명씩 나가요. 매월. 근데 현재 5만 명, 6만 명, 7만 명 이 정도밖에 안 돌아왔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게 23년의 모습인데 어쩌면 우리나라 경제에서는 21년에 겪었던 펜트업 디맨드 그 기조가 이들 나라에서 나타나요. 아, 우리나라가 아니라 그쪽 나라. 이들 나라. 아, 베트남. 왜냐면 여행객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숫자 그게 23년의 모습인데 이 아태 지역들은 그 지역에서 관광 수요가 집중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들을 제가 산술적으로 보여드리는 건데 그 밖에도 이 미국이나 유로존 같은 경우는
위파워 EU라고 해가지고 네. EU의 에너지 구조를 완전히 개혁하는데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해서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0으로 만들자라는 그 구조를 발표했어요. 그게 굳이 따지면 미국의 IRA랑 비슷합니다. 굳이 따지면 그런 움직임 속에서 천연 자원 중에 광물 자원, 제가 이건 그린 메탈이라고 표현했는데 네. 태양광 풍력 그리고 뭐 전기차 충전 인프라, 전기차 배터리 여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소재들이 있어요. 그 그린 메탈이라 제가 표현했습니다. 네. 그 그린 메탈 소재, 그 천연 자원이 이쪽 지역에 많아요. 또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그 경제 트렌드가 같이 예, 교집합처럼 맞물리는 지역들이 아하. 이 아태 지역이에요. 아하. 그래서 여러분이 좀 뭐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아태 지역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태 지역 ETF 투자 추천드리고 아태 지역 ETF. 제가 21년 전망할 때 원유 선물 ETF 투자하시라고 추천했었고 22년 전망할 때 이 자리에 나와서 주식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아. 원자재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렸었죠. 인플레이션 시대니까 인플레이션에 투자하라는 네. 말씀드렸죠. 23년에는 아태 지역에 투자하시는 걸 큰 그림을 좀 그리시면 어떨까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인 그 시장의 흐름은 근데 뭐 그래도 침체가 오니까 성장률이 떨어지는 국면이니까 좋지 않은 건 사실이겠네요. 내년까지도 뭐 네. 뭐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인플레이션 전망을 상단으로 높이지 않는다. 금리는 안 내려줄 거고. 아, 너무 좋은 말씀. 성장률은 계속 떨어질 거고. 네. 내년도 전망은 전반적으로 조금 뭐 올해처럼 급락은 아니지라도 아. 뭐 그럴까요? 주가 말씀드려보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주가에 대해서는 22년 끝자락까지는 계속 떨어진다고 했었고요. 제가 네. 10월인지 11월인지까지는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금리의 고점으로부터 6개월 전에 저점이라고 봤어요. 그리고 금리의 고점으로부터 6개월 전에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나오는데 네. 자 그러면 이게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안 들어갔잖아요. 네. 안 들어간 거예요. 네네. 속도 조절론이 부상한 거죠. 거니까. 10월부터 네. 그럼 그 지점부터 코스피 저점론인 거예요. 환율의 고점론. 이게 다 일맥상통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게 금리에 선행하는 선행변수니까 딱 그림을 그렇게 그리시면 좋겠고요. 금리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금리 인상 때문에 주가가 하향 압력받는 그런 일은 상대적으로 없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점론을 저는 무게를 둡니다. 네. 주가의 저점론. 주가가 반등을 합니다만 장세가 달라지죠. 2020년, 21년은 유동성 장세잖아요. 네네. 2022년은 역유동성 장세죠. 실적에 무관하게 주가가 떨어지는 장세. 그래서 제가 좀 어려운 발언을 했었는데 네. 이 자리에 앉아서 22년 한 해 주가 떨어질 때마다 추격 매수하라라고 하셨던 분들 같이 책임 있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불편하네. 같은 편이죠. 저는 같은 편 아닙니다. 저는 누구와도 같은 편 아니에요. 저는 경제와 같은 편이에요. 네. 그렇게 저 의견을 드렸었어요. 네. 근데 주식은 떨어질 때 사는 게 아니라 오를 때 사는 거다라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떨어질 때는 안 갖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주식하지 말라고 했었던 거고요. 근데 주가의 저점 찍고 반등하는 22년 끝자락 지금부터 주가가 반등하긴 하지만 이제부터는 실적 장세, 유동성과 무관한 장세. 네. 그럼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런 영역들이 주가가 그나마 괜찮을 거고요. 실적이 어둡고 기대에 투자했던 그런 영역들 가장 대표적으로 테크주들 네. 이들이 더 먼저 충격을 받았던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미 좋겠습니다. 다 죽어 있는데 죽어 있죠. 네. 이제 살아야죠. 예. 아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러니까 내년 전망을 실적 해보면 장세라는 거죠. 실적 장세라는 그래서 거잖아요. 주가가 반등은 하겠지만 안타깝게도 2020년에 경험했던 그런 대세 상승장 이걸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런 산업들을 중심으로 그나마 상승세가 유지되는데 기대에 투자했던 그런 종목들은 또 실적 발표와 함께 또 꼬꾸라지고 또 꼬꾸라지고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보여주는 특징들이죠. 예를 들어 우리 테크 종목들도 다 같이 뭐 인원 감축하고 설비 투자 줄이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구조조정인 거예요. 산업 구조조정 재편이에요. 그런 것들이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으로 나타나겠죠. 그게 나타난 것들을 총합하면 경기 침체인 거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 국면에서는 주가의 상승 정도 폭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래서 이
지금 이 순간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종목을 말씀해 주시는 분들 네. 그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무게감을 가져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20년, 22년까지는 또 불편한 얘기도 하실 것 같은데 불편하지만 네. 20년부터 22년까지는 그렇게 종목이 중요한 장세가 아니었다. 아, 개인적으로 눈 감고 아무거나 찍으면 네, 여러 가지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렇게 생각했고요. 지금부터 종목이 중요한 장세다. 주식 투자 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종목을 이게 우리가 업종을. 하는 얘기하면 개별 종목 장세다 그 얘기야. 그래 저희는 종목을 개별 사실 종목 장세야. 저희는 종목을 사실 안 들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제가 그래서 종목 물어보면 화내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네. 그래서 저희는 종목을 안 드리고 섹터. 그거 여쭤봐도 돼요? 뭐야? 실적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것까지 네. 알려 주셔야죠. 네. 이 공황 뭐 아, 그것도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리세션에서 제가 저는 이제 뭐 법적으로 종목을 말씀드리고 종목은 안 되고 영역을 산업을 네. 말씀드려 보면 단적으로 제 질문 드릴게요. 경알못스러운 질문 드릴게요. 네. 경제가 좋아요. 경제가 좋아요. 쌀 더 사 드시겠어요? 아니요. 아니죠. 경제가 안 좋아요. 네. 쌀 덜 드실 거예요? 그것도 아닐 것 집에서 같은데. 쌀 먹어야 그러니까 쌀은 쌀 수요는 경기와 상관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쌀집 주식을 사야 되나요? 아,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네. 이렇게 필수재적 소비, 필수 소비재, 필수재적 소비재는 경기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소비가 이루어지는 영역. 오히려 경기가 안 좋을 때 특정 소비 품목은 더 많이 소비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라면이죠. 그래 내년에 라면에 소주 먹어야 소주죠. 돼. 삼겹살에 소주 먹어. 그런 영역들은 실적이 뒷받침되고요. 또 인플레이션이 맞물렸기 때문에 그 인플레이션이 맞물리는 과정에서 당연히 가격 상승에 따른 영업이익 증가 이게 나타납니다. 라면 하나당 판매되는 양은 늘어나는데 가격이 올라가 봐요. 영업이익이 얼마나 올라갈지. 근데 제가 모 기업에는 이미 22년 1월 달에 경영전략회의에 가서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22년 한 해에 강달러가 나올 것이고 원자재 가격 오를 거니까 밀콩, 옥수수, 식용유 이런 거죠. 네. 미리 사두세요. 그러니까 비축분을 보통 2개월분을 비축해두는데 1년 이상치를 비축해두세요라고 했었고 그때 이런 기업들은 비축을 많이 해둬서 사실 그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충격을 안 받았어요. 근데 너도 나도 가격을 올리니까 가격은 같이 올리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의 모습들을 좀 보시면 이 경기나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응을 잘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오히려 수혜가 될 만한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유지될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기회를 그런 거 말씀하시는 게 약간 미국 제약주들 뭐 유틸리티 관련 업종들 뭐 그런 것들이죠. 생필품 그런 거죠. 맞아요. 미국은 제약주가 생필품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그런 거에 손이 안 가는 제 자신이 잘못인가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지. 믿음이 없는 겁니까? 믿음이 있어야지 실장님? 지금 믿음이 말씀해주신 그런 생필품 뭐 CJ 뭐 제일제당 뭐 이런 거 네, 재미가 없잖아. 우리 댓글에 질문 같은 걸 주셨는데 넘어갔나요? 네. 음식료는 곡물 가격 하락 때가 기회다. 스티브 굿 잡스님. 네. 예, 적정한 표현입니다. 곡물 가격도 22년 3분기가 고점이었죠. 네, 2분기에서 3분기 사이 6, 7월 정도가 고점이었고 곡물 가격이 떨어졌죠. 23년에도 경기 침체를 반영해서 드라마틱한 곡물 가격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지금 식량 전쟁의 시대가 시작됐고 장기적으로는 곡물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나 23년 리세션이 본격화되기 전 단계 이 곡물 시장, 선물 시장에서는 가격이 조정이 먼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을 반영한다면 역시나 식료품과 관련된 그 필수 소비재 이런 거 좋다. 네, 저는 소비재. 추천드리고 싶은 마음. 지금 쫙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유, 5시까지 시간 되세요? 시간이 5시요? 1분 30초 남았는데 네. 아, 저 2만 원 더 드릴게요. 아, 제 시간이 예.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부동산 이야기는 못 하겠죠? 부동산 이야기 잠깐 해 드릴까요? 짧게만 1분 30초만 하고 부동산 진짜 제일 걱정이에요. 어떻게 해요? 다 죽어요, 이러다. 부동산은요. 주식 시장 그리고 뭐 외환 시장하고 성격이 다르죠. 네. 주식 시장 외환 시장은 선행적인 거죠. 금리의 고점으로부터 선행해서 움직이니까 네. 주가는 올라갈 수 있어도 주가 부동산 가격은 계속 떨어질 겁니다. 부동산 가격은 실질 금리에 따라 연동됩니다. 그래프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래프 가지고 왔는데. 네.
한번 금리를 가지고만 설명드려볼게요. 네. 2020년 금리 대폭 인하할 때 집값 폭등했죠. 네. 금리 동결할 때 상승세가 주춤해졌죠. 그리고 금리 급격히 인상할 때 집값이 조정된 거고요. 지금 조정률은 이게 주간 단위예요. 네. 주별로 마이너스 0.5% 떨어지는 거예요. 주마다. 네, 매주마다. 지금 주마다. 현재 그런 모습이고요. 이 값이 더 떨어질 겁니다. 언제? 금리의 고점에서. 금리의 고점은 아직 안 온 겁니다. 네. 23년 1, 2분기가 고점일 가능성이 높죠. 네. 그렇죠. 시중금리도 마찬가지예요. 네. 대출금리 8% 네. 껴다가 내 집 마련 하시겠어요? 우리 앵커님? 어떻게요? 뭐, 대출금리 8%. 안 하죠. 대출 안 하죠. 대출받고 어떻게 집 삽니까? 현금으로 산대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프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 네. 우리나라 국민들의 주택 매수 심리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값이 역사상 저점으로 떨어졌고요. 어제 또 업데이트 됐는데 그게 더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값은 매수 심리는 23년에 더 떨어질 겁니다. 1, 2분기에. 다만 앞에 말씀드렸던 그 피벗이라는 것. 네, 피벗.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라는 그 시그널이 나올 때 네. 그때 지점부터는 다시 주식시장 혹은 부동산시장 적극적으로 들어가도 되겠네 떨어질 만큼 떨어졌네 네. 하는 심리적 자극을 주면서 다시 시점이 올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시그널을 보시라고 한 거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시그널조차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부동산 시장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금리라는 금리가 피벗에 대한 기대가 저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래요. 그래서 23년에는 금리 인하는 없을 거라고 보는 경향이 좀 더 무게를 두는데 있을 수도 있다면 그런 전제가 있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 가격은 지금보다 몇 퍼센트 더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겠네요. 그러니까 금리의 고점에서 이게 떨어지다가 마이너스 1%에 가깝게 떨어질 겁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간 단위로. 0.5%인데 그러니까 저는 피벗이 있기 전, 피벗이 있든 없든 2분기 정도, 23년 2분기 정도가 금리의 고점일 것이고 그 지점에 이 조정률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그때가 저점? 그렇죠. 네. 근데 그 이후에도 여전히 하락하죠.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폭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마이너스 폭이 하락한다. 줄어들 거라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마이너스 폭이 줄어드는 구간이 23년 2분기 이후인 거지 플러스로 전환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조정될 격차를 줄여나가면서 제가 제 채널에서는 꾸준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네. 조정률이 줄어들면서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0.1 요 정도 올 거라고 본다면 특히 피봇의 무게를 둘 때 그럴 거라면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갖고 있고 피봇이 없다면 23년 내내 내 집 마련의 어떤 시점이 안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시나리오를 그리시면 좋겠습니다. 와. 부동산 주식보다 정선해 지금. 진짜 허리띠를 졸라 매는 내년이 될 거를 우리가 단단히 각오를 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진짜 잘하시죠? 네. 네. 술 드시면 말씀 더 잘하세요. 기가 막힙니다. 요거 책 좀 홍보 좀 해주세요. 저는 진짜 농담이 아니라 요거 지금 사보 한 시간 말씀을 나눠보니까 사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 경제 흐름과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동행하든 서행하든 시간적 격차가 있든 네. 어쨌든 경기 흐름과 무관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경제를 전망한다는 것은 내년 경제 성장률이 어떨지 그렇게 전개될 때 어떤 변수들이 영향을 미칠지 이런 걸 확인하는 것이니까 제가 보기엔 저 책하고 이 책하고 같이 보면 딱 좋지 않을까. 제 책은 이제 안 나옵니다. 그래도 같이 묶어서 없어요. 절판됐어요. 절판됐습니다. 그 요새 이런 거야 절판인데 그냥 뽀대용으로 그냥 장식용으로 있는 거고. 또. 네. 요거는 지금 팔리고 있는 거죠. 지금 절찬리에 팔리고 1위 있죠. 1위 찍고 지금 6위인가 뭐 이렇게. 1위요. 와. 그럼 1위는 지난 주인가 찍었어. 와 대단한 책입니다. 돈 많이 모시겠네. 네. 우리는 더리띠 졸라매는데.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어. 좀 자주 나와 주실 수 있으신가요? 우리 삼프로 TV에서 좋아하는 발언을 많이 못하는 사람이어서. 괜찮습니다. 아, 저희는 상관없어요. 많이 불러주세요. 저희는 이단이거든요. 삼프로에서도 따로 많이 불러주세요. 별 관계가 없어서. 제가 오늘 여기 출연하려고. 네. 앞에 3시 반까지 일정이 있었어요. 네. 취소하셨구나. 취소한 게 아니라 이거를 옮겼어요. 파쿠원 28층에서 했어요. 그리고 여기 온 거예요. 여기 출연하려고.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책 하나씩 지금 바로 교보로 들어. 여러분 오늘 가세요. 오늘 퇴근하시고 2023년 그레이트 리세션 2023년 경제 전망 이거 주식, 부동산, 경제 전망 다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딱 보시면 끝.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끝. 네. 유튜브도 경제 읽어주는 남자. 네. 구독자가. 감사합니다. 이제 미미합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마 오늘 한 4만 명 되지 않을까. 4만 명. 4만 명이 미미해요? 너 몇 명이야? 내년에 400명? 10만 명 만들려고. 명민주... 이분들한테 홍보하면 네. 40명밖에 구독 안 하니까 아, 별로 네. 그렇게 그거는 아, 의미가 네. 없습니다. 저도 했는데 40명 늘어나더라고요. 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오늘은 여기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계감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좋은 말씀을 주신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경제연구실장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정말 쉽지 않네요. 내년도는 단단히 각오를 해야겠습니다. 이게 하나밖에 예, 없어서 일단 예, 선배시죠? 네, 선배 훨씬.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성함이 실례지만 방송 아, 방송 중에 지금 아직 아니, 저희 안 끝났어요. 클로징도 안 했어요. 하세요. 멘트하고 거기 이제 우리 자연스럽게 좋은 거 빨리 가요, 우리. 네. 자, 알겠습니다. 여러분. 아, 금요일 아, 오늘까지 일주일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뭐 미국 시장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뉴스 나올 텐데 아, 그 뉴스 가지고 다음 주도 한번 월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유튜브 채널 가셔서 구독, 좋아요, 댓글 눌러주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 3시 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